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거래를 승인했습니다. 이더리움 현물 ETF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. 앞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1월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증권거래위원회는 ETF 출시를 신청한 블랙록, 피델리티 등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.